너 우리 집에서 대파 먹고 갈래? 그리고 구독도 좀 부탁한다. 팔복스토리 댓글 보면 8,000명이 댓글 달았는데 2,000명 가까이 악플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모맹님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손모맹님 이 댓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손모맹님 댓글 때문에 화나지 않아요?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괜찮습니다. 전 상처는 안 받는데 기분은 나쁘겠지. 그래서 지울 때마다 쌍욕을 합니다. 이 새끼 봐라 이거, 인연 봐라 이거, 말하는 거 봐라 이거, 얘 신고할까? 얘 고소할까? 이러면서 삭제를 하고 또 신고를 하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고소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상처라는 거는 왜안 받냐면 내가 살아왔던 곳이 너무 지옥 같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진짜 진짜 배고파서 죽을 뻔하고 총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리고 도망에서 죽을 뻔했고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잽도 안 되는 거죠. 나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려봤자 어차피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지 내가 그런 사람인 것도 아닌데 그래 상처가 되지는 않는데 기분은 상하지. 뭐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었는데 하도 이게 올라오니까 이제는 기분이 상한다기보다는 아또이 모자란 놈이 한 명이 또 올라왔구나. 아또이 부실한 놈이 한 명이 올라왔구나. 아이 또래 같은 새끼가 또 굴 남겼구나. 그냥 지우면 되는 거야. 이제는 무덤덤해지는, 이제 갈수록 무덤덤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아무리 유튜브라도 저희 개인 방송이잖아요. 전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의견 정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 말이나 막 하듯이 나도 여러분들한테 기분 상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 방송이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에다 글을 올렸는데,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가 인증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우겨대가지고 지적질을 해가지고 그내 의견을 한번 딱 썼어. 아니, 화장을 진하게 한게 아니라 캠솔증 때문에 그런 거고, 아이라인을 그렇게 뺀 것도 아니고, 아이라인을 살짝 뺐고, 피부 화장도 내 얼굴에 맞게끔 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피부 화장을 그렇게 한게 아니라 화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지적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말이 싸가지 없게 말이 나왔어. 그랬더니 애들이, 와, 손보면 인성 벗어. 와, 얘는 시청자들이 말을 하면 의견 듣고 참고를 하고 그걸 바뀔 줄 알아야지. 어떻게 말을 저따위로 하지? 이러면 또 나를 또 이상하게 뭐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욕 먹었던 애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북한에 다시 가라, 애 빨갱이 같은 년아, 네 동생이 장애인이라며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진짜 쌍욕이랑 쌍욕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욕을 처먹고 강퇴당한 애들이 유튜브에 가가지고 야, 손모명이 아프리카 하고 있는데 인성 존나 더러워. 그리고 아프리카 켜놓고 쌍욕한다, 시청자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가 소문이 퍼지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네들 했던 말을 생각을 안 하나 봐. 그러고 있다가, 근데 저도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지만은 않아요. 참다가도, 진짜 열받다가도 저 아니다 싶으면 저도 쌍욕을 하거든요. 저왜 쌍욕을 하면 안 돼요? 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무시를 하라고요? 너무 심한데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하면 무시가 안 되잖아. 어떻게 무시가 되죠, 그게? 니그 동생이 장애인이라면 이런 말 하면 무시가 돼요? 니 부모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게 무시가 됩니까? 고소를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해야지. 어쨌든 기분은 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 기분 상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내가 그냥 무시를 하라고?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라고? 그냥 내가 지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거는 딱 이유가 한 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난다면 얘가 즐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신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신나 있든 즐거워하고 있든 나한테는 알바가 아니라는 거죠.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저는 알바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가 나한테, 내가 얘한테 피를 주지 않았는데 얘가 나한테 함부로 지적을 하면서 나한테 지랄을 하고 쌍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나도 얘한테 쌍욕을 해가지고 내 기분만 풀릴 수만 있다면 나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부처가 아니에요. 저도 무조건 무시가 되진 않습니다. 나는 한 번, 이게 욕을 한번 받으면 두 배로 돌려주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뭐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쌍욕을 들으면은, 막말을 들으면 어차피 참지 않을 거잖아요. 가가지고 따질 거잖아요. 남의 일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된다, 무시를 해라, 참으라 이러는데 참지 않아질 때가 있다고요. 모든 걸다 상대를 하진 않는데 참다가 나도 지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유튜브에서 좋게 봤다가 여기 넘어온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러더라? 판단을 하더라? 내가 욕하고 있으면은, 아, 얘 괜찮은 애인 줄 알았는데 쌍욕을 하고 있네? 얘 인격이 좀 그렇다.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 순간에 이미지 하나만 보고 나를 판단을 짓더라고. 근데 무조건 저한테 참으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참으라는데 참을 사람 성격도 못 되고. 그래서 저가 가끔씩 제가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싸가지도 없을 수도 있죠. 싸가지 없는 사람한테 싸가지 없게 대하는 거지. 내가 무턱대고 싸가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욕하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욕을 할 때는 아, 그 말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함부로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저를 안 좋게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말고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지랄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다는 점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저한테 그러잖아요. 야, 북한에서 온거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네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무슨 자랑이랑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북한에서 온게 그게 왜 내가 당당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부끄럽다고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째서 아프리카 방송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부끄러운 짓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당당하게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북한에 태어난 게 죄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엄마 배 안에서 나는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 저기서 태어나고 싶어. 내가 나라를 선택할 수 있냐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이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이었던 거고. 내가 뭐 전쟁 때 태어났나, 아니면 김일성 밑에서 일을 했나, 아니면 뭐 김일성을 위해서 내가 뭐 목숨을 바쳤냐고, 내가 뭐 했냐고, 아니면 뭐 비밀을 아냐고, 내 군대를 가냐, 뭐 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가 없는데, 그냥 거기서 태어난 것뿐인데, 여러분들도 한국 분들도 여기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지 않나요? 그러면 그 이민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배신자인가요? 그럼 그 사람들도 죄인가요? 잘못이 있나요? 근데 북한이란 나라는 자유국가가 아니잖아요. 꽉 막아놨잖아요. 다른 나라 못 가게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고,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뭐그 나라에 잘 살고 있는데 먹을 것도 꼬박꼬박 나 식량도 나오는데 내가 온 것도 아니고,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 손가락만 빨고 기다리는 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내가 살자고 한국이란 나라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꼭 그렇게 해요. 비꼬아가면서 빨갱이녀라, 다시 돌아가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왜 잘못인데, 북한이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온 거,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조선족이 아니라고. 왜냐면 나는 부끄럽지가 않거든요. 북한에 태어난 게내 죄가 아니거든요.